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여러분들 드디어 유튜브로 돈을 많이 벌어서 이사해 왔습니다. 이 현실적인 마인크래프트 세상에서. 이야, 저희 동네 좋지 않습니까? 와, 집 이쁜 거 봐. 어이 바쁘다 바빠. 어이 비켜요. 어이 바쁘다 바빠. 어이 바쁘다 바빠. 뭐가 이렇게 바쁘다는 거야? 어이 너무 바빠서 어이 일손이 너무 부족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니아의 집. 제가 유튜브로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이렇게 좀 넓은 부지를 얻었거든요. 이야, 진짜 넓네. 여기다 이제 근데 집은 없네요. 아, 집은 제가 이제 손수 이제 돈을 들여서 지어야죠. 저 따라와 보세요. 따라와 보세요. 아이고, 이웃 주민 되겠네. 어디 사시는데요? 저희 유튜브 집은 하시나 보네. 네, 저희 집은 어디냐면요. 저희 집 그 부동산 계약을 했는데 아주 멋진 집과 멋진 땅을 주셨다고 했거든요. 제가 한 10억 정도 들여가지고 샀는데 집이랑 땅을. 10억이요? 엄청나게 좋은 집인가 보네요. 그럼요. 이 집인가? 이 집은 이 집인가? 이녀맨? 사기당했네? 집이 있어야 되는데? 이 땅을 10억이나? 아니 분명 집이랑 땅이 있다고 했는데 땅밖에 없네? 어쩔 수 없지. 저희가 직접 지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저도 이 동네에 어울릴만한 멋진 집을 짓고 그 리아씨도 집 지어야죠. 네, 가끔 놀러 올게요. 네, 그럼 누가 더 잘 지었는지 내기하도록 해요. 저 목수예요, 직업이. 직업이 목수예요? 네. 저는 마인크래프트 유튜버예요. 마크만 10년 했다고. 현실하고 마크랑 똑같은 줄 아세요? 오케이, 누가 더 잘 지었는지 내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서 투표해 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저희가 살고 싶은 집을 다 지었는데요. 자, 현재 이 동네도 굉장히 이쁘지만 저희가 또 엄청 잘 지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미래에 저희가 살고 싶은 집을 지었기 때문이죠. 그쵸? 네. 리아씨, 자, 이 아름다운 동네에서 제 집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출발하시죠. 잉여맨님 집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아닌가요? 내가 이걸 지었겠니? 자, 와, 근데 진짜 현실 같아서 진짜 현실 세계에 들어온 것 같아요. 와, 이 디테일 봐. 야, 좋다 좋아. 빨리 내 집 찾아봐요. 내 집 어디 있을까? 어디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혹시 여긴가요? 아니에요, 여기도. 그러면 도대체 어디죠? 여기 집 되게 특이하다. 어디? 여기 집. 오, 되게 특이하네. 오, 잘 지었다. 이거 근데 비가 오는 것 같아. 어디 좀 잠깐 좀 숨어 있겠는데요? 비 소리가 피해야겠어. 빨리 따라오세요. 제가 비 피하는 거 알고 있어. 빨리 뛰어. 아이고, 차가워. 아차가워. 야, 비 쌓이는 거 봐. 빨리 뛰어. 게임 치고 굉장히 뭐야? 짜잔. 여기가 바로 이겨맨 집이야. 내가 지었다고. 잘 지었지. 잘 지었는데요? 빠라라라따. 일로 들어가. 비 피해. 아이고. 흠뻑 젖었네. 온몸이 다 젖었다. 어쨌든, 자, 저희 집이에요. 들어오시면은 벚꽃도 있고요. 다른 집이랑 좀 다르게 좀 넓게 지었어요. 좀 모던하게. 자, 여기 들어오시면은. 이런데 분위기가 있다고. 이런데. 인스타그램. 완전 인스타그램이잖아. 사진 한 방 부탁드려요. 찰칵. 샵 데일리. 비가 오는 날 난 늘 울적하다. 그리고 내부는 아이코. 아직 미완성 가구는 안 났어요. 그리고 2층에 올라가면은 이렇게 수영장이 있습니다. 천막. 근데 연기가 나네요. 이 수영장은 또 온천이에요. 이렇게 또 비 오는 날 즐겨줘야죠. 야, 분위기 봐요. 분위기 봐. 이렇게 비 오는 날 울적할 땐 그 녀석이 생각이 나요.
와, 근데 진짜 이쁘다. 진짜 실제 같지 않아? 와, 거기 서봐, 서봐, 서봐. 오, 분위기 있어. 아, 왔어? 여기가 와. 내 집이야. 아, 진짜 분위기 있다. 여기는 제 집이에요. 우리 집 또 저녁에도 분위기도 다르거든. 저녁도 한번 볼까? 오, 밤에 봤을 때 어떤 느낌이죠? 이야. 야, 이 빛 때문에 비추는 이 모습 봐. 우와, 비 때문에. 우와, 여기서. 우와. 오. 분위기 봐. 자, 이번엔 리아 집을 찾으러 갈 건데, 리아 집은 어디 있을까? 와, 분위기 봐요. 와, 여기 집도 진짜 특이하다. 리아 우와. 집은 되게 멋지었을 것 같은데. 리아 집이라. 어여? 누가 봐도 이거 엄청 큰데? 이거 리아 집 아니야? 아, 김리아의 집. 아이고. 팬입니다, 이혜민님. 야, 근데 이거는. 야, 뭐야? 야, 뭐야? 비 오는 것 봐, 분위기 봐. 우와. 야, 뭐죠? 이게 뭐예요, 아, 근데 이 앞에 있는 거, 이거? 환자? 아, 여기서 이게 마루인데, 여기서 이제 수박을 잘라 먹는 거죠. 아. 야, 뭐야? 오, 분위기, 안에 분위기 뭐야? 뭐, 요 정도? 야, 뭐예요, 이거? 이제 여기 열어드릴게요. 여기로 들어오시면 돼요. 오, 와, 내부까지, 와! 모던에 아직 가구는 없지만? 그렇죠? 너무 이쁜데? 어, 여기도 열어드릴게요. 여기 뭐지? 어? 여기는 엘리베이터야. 아, 무슨 물배가 있어. 현실적인! 엘리베이터. 야, 오늘 현실적인 집집인데! 물배가 있네. 이쪽으로 나와봤어요. 야, 뭐야?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천장도 굉장히 신경을 썼다고. 여기. 와, 앞에 서봐요. 와, 진짜 앞에 서봐. 베란다 딱 서봐. 야, 분위기 있어. 보여줄게. 와. 야, 분위기 있는데 진짜? 진짜 집 같아. 진짜 현실 있을 것 같아. 또 제 집이. 수영장? 그렇죠. 야. 수영장까지? 또 제 집이 또 밤에 보면 또 엄청나거든요. 야! 밤 뭐야? 에이, 진짜 멋있어? 자, 적당한 노을 보죠. 이것도 약간 분위기 있는데? 이것도 분위기 있고. 근데 제가 지었는데 너무 잘 지었네요. 잘 짓긴 했다, 진짜. 깔끔하네. 오. 자, 어쨌든 리아가 지은 집 이 집입니다. 잘 지었는데요? 아, 여러분들 저 투표할 거 알고 있으니까 알아요. 이런 디테일도 좋고. 자, 어쨌든 제가 지은 집 1번 그리고 리아가 지은 집 2번인데요. 자, 여러분들 보시고 댓글에 누가 더 잘 지었는지, 어떤 집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지 투표해 주시면 되겠고. 워낙 되게 동네 분위기가 좋아서 저희 집도 이제 빛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나중에 이런 쉐이더 팩 끼고 상극 한번 해보려고요, 여러분들. 진짜 현실적일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녕. 쉬세요. 네, 가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안녕. 투표해 주세요. Oh, my God.